21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자님한테 질문을 칭찬받는 사람 흔치 않았잖아요, 우리 그죠? 번지 종유어 무지하러니. 이 번지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공자님 운전기사였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이 어디 이동하실 때마다 말을 이렇게 몰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드라이버 기사예요. 번지가 종유어 무지하러니. 무우라는 데는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적도 나왔었죠? 예. 무에서 그 공자님이 이렇게 놓으실 적에 거기를 따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왈, 간문, 숭덕, 수, 특, 변혹, 하노이다. 옛날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때, 선생님 질문요? 바로 그렇게 않고, 감히 감자를 썼어요. 선생님, 감히 제가 질문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묻냐면, 숭덕, 덕을 존숭하는 법. 어떻게 하면 덕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수특, 이 특자는 이게 바르지 못하고 나쁜 것을 속에 감춰두는 거거든요. 그것을 수는 닦을 숫자로 썼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특을 다스리는 법. 모르겠죠? 다스리는 거고. 변혹. 변자는 이건지 저건지 분별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의혹이지요. 의혹스러움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 질문이 그렇지요?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이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욕, 사람의 욕심, 욕망을 막고 천리, 천리를 보존하는, 맹자에서 말한 존천리, 알인욕, 그 공부예요. 이 특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게 참 마음 밖으로 드러나는 것 다스리기도 어려운 판인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잘못됨을 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공자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호시왈 특지자. 이 특의 글자, 특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 위에 숨을 닉자에다 마음심자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이할 때 따를 종자에다가 마음심자, 즉 마음심을 따랐고, 따를 종자에다가 숨길 닉자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종심, 종닉, 그 말은 바로 특자가 그렇게 생겼지요. 그랬으니 개, 악지, 니거, 심자라. 그러니까 그 특자는 뭐냐면 악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특이라고 했어요. 이게 숫자는 뭐냐? 닦을 숫자, 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자는 할 때 이 놈자자라고 하면 수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타낼 때만 놈자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다를 때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자는, 즉 수라는 것은 이렇게요. 치거지라, 다스려서 거자 밑에 상성이라고 써있지요. 이럴 때는 제거할 거자입니다. 원래는 이 거자가 지금 중국어에서 취 해가고 가다라는 뜻인데, 간다라기보다는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수라는 것은 다스려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제발 선제라 분이여. 이 공자님 칭찬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공자님 말씀에, 야 좋구나. 이럴 땐 착할 선이 아니에요. 좋을 선자입니다. 좋기도 하구나. 문이여, 질문이여. 그렇죠? 선기 절어 위기라. 근데 왜 좋아,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냐면, 선기 절어 위기 할 때 여기 위기가 있어요. 위자 밑에 거성 써있죠? 그럴 때는 이 위자가 위할 위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위기와 위인. 밑에 사람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지학은 남이 볼 때는 하는 채 하고 결과물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좋은 것을 산출하려고 노력하는 거. 남이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거. 그게 위인지학이에요. 근데 여기 위기지학은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결과에 어쨌든 간에 내가 택한 길, 내가 좋은 것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속으로 채워지고 위인은 겉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다 우리는 위인지학을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면 성적표 내놔 이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성적표를 이제 거기다 포장을 하고 색칠을 하고 하기 위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으로 자기가 쓸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우기 위한 것을 시켰단 말이죠. 그게 위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번지가 질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아주 절박한 것을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숭덕, 수특, 변혹 이거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물으니까 야, 네가 질문이 참 기가 막히게 좋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답변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선사 후득이 비숭덕여와. 선사 후득. 이럴 때 선자는 먼저 선자가 아니라 앞세울 선자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앞세워 먼저 처리하고 후득 그 결과를 뒤에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숭덕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 어제 지난 강의에 그 소문과 실질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어요. 실질 달. 그러니까 소문 문자와 들을 문자지요. 그게 이제 소문 문자인데 문자와 통달할 달자에 대한 것을 공부했어요. 그렇듯이 선사후득 이 숭덕이라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말로만 속된 말로 나무랑거린다 하나요? 말로만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그게 덕을 높이는 게 아니지요. 남들 욕하지요.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덕을 높이는 일이더라 이거죠. 그 다음 구절 참 좋지요. 공기악이요 무공인지악이 비수특여와. 아까 명심보감에 나온 그거나 똑같네 그죠? 공자는 칠공자고 기자는 극이자지요. 그 자신의 악함을 공격하고 무공인지악.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우에서 말하면 공기악 할때 기자가 몸기자와 같은 의미로 쓰인 기자지요. 자신의 약함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특, 특을 닦아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랬잖아요. 아까 암만 멍청한 사람도 남의 결점이나 흠집을 내기는 쉽고 자신의 잘못, 아무리 큰 것, 나쁜 것을 했어도 용서는 쉽다 이거죠. 자기 자신은. 일조지 분으로 망기시나야 이급기치니 비혹여와. 일조지 분이라겠지요. 하루아침의 화가 나는 것. 그것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망기시나야. 그 자신을 잊고, 그 함부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급기친 그 어보에까지 그 화가 미치게 되는 것. 그것이 혹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수능 1교시 잘못 봤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거는 저 자신의 일조지분을 참지 못해서 함부로 행동해서 온 세상에 다 뒤집어 놓고 부모 가슴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어디 그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일이 화가 났을 때는 꼭 뒷수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자 말씀도 그렇고 이런 경서의 말씀은 이거를 눈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 같은 구절이지만 이걸 가지고 평생의 화두로 삼고 그래
나는 망기시나야 이급히 치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해야 한다면 아마 거의 화를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혹 의혹됨이 없어지겠지요. 선사후득은 유언 선난후회견이 뭐 일을 먼저 하고 어둠을 뒤로 한다는 것은 선난후획, 저희에 배웠어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얻는 것을 뒤로 한다라는 말과 유, 같을 유자요. 같으니 위소당위 불개기공즉 위자는 할 위자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할 위잖아요. 당위,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고 불개기공, 그 공적을 개선하지 않게 되면 덕일적이 불자지으라. 덕이 날마다 쌓을 적자지요? 날마다, 날마다 그 덕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불자지. 스스로 쌓이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더라, 이거죠. 전어치기 불채거 불채긴즉 기지약이 무속이기라. 전어치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에 오로지 하고, 불책임,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내타시오라는 운동이 나온 게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이죠. 기지약이 무소닉이라. 자신의 악함이, 자신의 잘못됨이 무소닉의 숨길 바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 밑에 그 잔주를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경원 보시와 한데요. 상정은 관인즉 명하고 자관즉 암이다. 보통 사람들의 그 감정은 관인즉 명하고 다른 사람 보는 것은 밝고 사실 그렇잖아요. 남코 밑에 넣어둔 것까지 다 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 자관즉 암이라 자신을 보는 것은 어둡다 이거죠. 책임즉 엄하나 자책즉 경이라. 다른 사람 책망하는 것은 엄격하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경, 가벼워요. 남은 조그만 잘못해도 크게 책망하고 자기는 큰 잘못을 해도 가볍게 하고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고로 악상장니거 심이다. 그래서 그 악함이 항상 내 마음속에 숨겨지고 저장이 돼 있어요. 제유심 거공인지약 즉 기지약이 변 노모이 불가 조치의라 조치의라 그렇죠? 제자는 겨우제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악함을 공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면 자기의 악함은 가려져서 조치 다스려질 겨를이 없어질 것이다. 즉 남의 잘못만 꾸짖을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꾸짖지 못한다면 그 영원히 자신의 잘못은 고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지 일조지분이 위신미 파급기치니 위신대즉 일조지분이 위신미 하루아침의 화남이 신미 심자는 심히 그런 뜻이죠. 심히 밑자는 작은 밑자니까 극도로 작은 것이 되지만 화급기치니 위신대 그 화가 자기 부모님께까지 미치는 것이 심히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유이 변혹이 진기품이라 그 의혹됨을 분별하여 화나는 게 뭡니까? 화나는 건 근본적으로 뭐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게 좀 강하게 되니까 그거를 못 이겨서 자기 화를 내는 거지요. 근데 화를 낼 때는 분명히 화를 내는 꺼리가 이치에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치는 고사하고 자기 화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미미한 것 같지만, 그게 커지면 결국에는 남을 때려 죽이는 일도 있고, 남을 뭐 어떻게 하는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 화가 부모에게까지. 옛날로 말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삼족을 멸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자신이 한그화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저렇게 커지는구나를 알게 된다면, 아, 내 화나는 것을
내 선에서 끝내고 여기서 참아야지 하는 게 나오지요, 답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변혹 진기분, 그 의혹됨을 분별함이 있어서 진기분, 그 화나는 것을 진, 진자는 막는다 그런 뜻이에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주자는 분석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번지, 추비, 근리고로. 번지는 추비, 추비라는 것은 촌티가 난다는 뜻이에요. 예, 거칠 추자고 비는 이제 비루하다는 뜻이니까 촌티가 나면서 근리, 이익만을 가까이 하는 놈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고지자신이 이것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셨으니 삼자는 계소이 구기실려라. 이세 가지는 다그 자신 본지의 실책 실수하는 것을 구해주려고 한 까닭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번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논어가 재미있어요. 아, 나는 정말 화를 참잘 내는데 이 화가 엄마까지 미치고 아버지까지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온 나라에 그 퍼진단 말이죠. 분명히 어저께 사건은 그렇잖아요. 제 자신의 화예요.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범시와의 선사 후득은 상의 하리하니 범시는 또 이렇게 풀이합니다. 선사 후득은 이를 앞세우고 어둠을 뒤로 한다는 것은 상의 하리하니 이럴 때 상자와 하자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의 하리 여기 상자는 높일 상자입니다. 하자는 낮출 하 내릴 하자예요. 의리를 높이고 이익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인유 유 이욕지 신고로. 근데 사람들이 오직 이욕, 이로움과 욕심,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그 욕망의 마음만 있기 때문에 덕불승이요. 덕이 높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유불자성기과이 지인지과고로 특불수요. 오직 불자성기, 자신의 허물을 살피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을 알기 때문에 특불수요. 특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고. 감물이 이동제 막여 분하니 사물에 감흥이 돼서 이동, 쉽사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막여 분. 화나는 것 같은 것이 없어요. 이 막자는 제가 그랬죠. 막대기 용법이라서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물의 이 감자는 감흥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감, 그 사물을 보고 아니면 사물과 부딪혀서 이동, 쉽게 움직이는 것이 화나는 것 같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망치신이 급기치는 자기 자신을 잊어서 잊음으로써 화대로 행동을 해서 그 화가 부모님까지 미치는 것은 혹지심자야니 그것이야말로 의혹스러운 것 중에 가장 심대한 것이니 혹심자는 그 혹, 의혹됨이 심한 것은 필기여 세미하니 반드시 세세하고 작은 데에서 시작이 되어 그러니 능변지어 조족 능이 일찍조자죠 일찌감치 분별을 하게 된다면 아. 내 작은 화가 우리 부모까지 미친다는 것까지 그렇게 변석을 한다면 불지어 태호고해라 크게 의혹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고로 징분은 소위 변혹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징계하는 것은 변혹 의혹을 분별하는 이유가 되더라. 주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징분지욕 네 글자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을까요? 징분 화나는 것을 막고 질욕 막을 질자예요. 욕망을 좀 막아라. 그러다 보면은 잘못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역에서 밝히고 있어요. 무지하로니
아래 간문 숭덕 수특 변호 간우이다 호시발특 지자에 거기 쭉쭉 따세요. 종심 종리카니 계악진 이거심자라 수자는 치거지라 재활선제라 무니여 선기처럼 위기라 선사후득이 비숭덕여와 공기약이요 무공인지약이 비수특여암 일조지분으로 망기신하야 이급기치니 비호여암 선사후득은 유언 선난후회견이 미소탕위 불계기공즉 덕일적이 불자지의라 전어지기에 불책인즉 기지악이 무소니그이람 지일조지분이 위신비 화급기치니 위신대즉 유이 변호기 징기 분의람 번지추비 근리구로 고지이차하시니 삼천은 개소이 구기실야람 범시왈 선사후득은 상의의 하리연임 이니 유유이욕지심구로 덕불숭이요 유불자성기과이 지인지 과고로 특불수요 간물이 이동제 막여분하니 망기시니 급기치는 옥지심자야니 옥지심자는 필기여 세미하님 능편지여 주즉 불지여 대호의람 고로 진부는 소의 편호야람